다음 주면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추석을 준비해야 하는 주부들의 입장에서는 부쩍 오른 물가의 장보기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이 같은 주부들의 부담을 줄여줄 저렴한 가격에 싱싱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친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에 이재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안산시가 직접 운영했던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안산 농협이 위탁 운영하게 되면서 내부 시설 새 단장을 마치고 고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재개장을 손꼽아 기다렸던 소비자들은 저렴하면서 싱싱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싱싱한 거예요. 채소가 바로 갖고 와서 그거 싱싱한 거 한 가지는 있죠.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당일에 수확해 당일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매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구조입니다. 대부도에서 농사를 짓는 박자희 씨는 1시간 넘게 걸리는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매일 농산물을 판매하러 찾아옵니다. 좋은 식재료를 공급한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죠. 안 좋은 건 다 빼고 좋은 것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냥 이 물건을 이렇게 이제 낸다는 그거보다도 나는 이 백화점에 내는 물건처럼 좋은 거를 이렇게 생산해서. 안산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의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과 신선식품까지 판매하게 돼 대형마트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히 추석을 맞아 대부도의 특산품인 포도를 비롯해 각종 과일 등 농민들의 정성이 담긴 선물 세트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운영 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해서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농업인들이 저희 아침에 6시 반이면 나오세요. 그러면 신선한 농산물이 계속 이제 여기 계속 오는데 일찍 아침 일찍 안 오시면 거의 물건이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시고요. 안산 와스타디움 1층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오전 9시 30분에 문을 엽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은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합니다. 29일과 30일, 10월 1일과 2일은 문을 닫고 10월 3일부터는 정상 영업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